최근 선박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헬기를 이용해 선박 화재를 더 빠르게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동해를 항해 중인 선박에 큰 불이 난 상황. 불을 피해 바다에 뛰어든 선원들이 조명탄을 터뜨려 자신들의 위치를 알립니다. 곧바로 날아온 해경 헬기가 줄을 내려 선원을 구조하고 뒤를 이어 도착한 해경 구조대와 해병대가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선원 구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진화 작업. 120도까지 치솟은 선박 철판을 식히기 위해 산림청 소방 헬기가 날아와 선박을 향해 물폭탄을 터뜨립니다. 해경 함정이 남은 불을 끄고 선박을 부두로 예인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화학물질을 운반하던 화물선에서 불이 나 선원 12명과 해경 구조대원 6명이 다치고 올 3월에는 충남 태안에서 정박해 있던 어선에서 불이 나 어선 20여 척이 불에 타는 등 선박 화재로 큰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 열이라든지 뭐 불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노출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조대원들이 뭐 또 2차 뭐 하상이라든지. 해경은 앞으로 헬기를 이용해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선박을 시켜 화재 진압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초기에 인명을 빠른 시간 안에 구조를 하고 선박 화재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경은 헬기뿐 아니라 드론 수색대와 수상 구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박 화재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